축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갔다 올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섭이냐? 예. 황기택이 양심 선언을 한다고 모처로 떠나려고 합니다. 양심 선언? 예, 그렇습니다. 신채환이 찾아와서 현찰 박스를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장과 대학그룹의 비리를 폭로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산 카지노 대표입니다. 최학성, 경주 카지노 대표입니다. 얼마 전 내국인을 카지노에 끌어들여 무리를 일으킨 자입니다. 검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제키란 놈입니다. 제가 마약 밀수 전담반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놈이죠. 마카오에서 동남아 밀수 총책임자로 용의선상에 오른 놈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번번이 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 인터폴에서도 이놈 때문에 꽤 골치를 아파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가를 올릴 확실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이 사람을 카지노 대표로 취임한 이동철 씨가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제키라는 인물은 특별히 감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검사. 지검장님, 여기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TV 켜봐. 어서. 제주도 카지노 대표가 좀 전에 기습적으로 기자들을 모아 양심 선언을 한다는 거야. 국회장의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라는 정보가 있어. 네? 하늘이 우릴. 아니, 이동욱 검사 자네를 돕는 것 같군. 대화그룹의 국대호 회장은 오늘 후계자로 이동철이란 인물을 세웠습니다. 이동철이란 인물은 국대호 회장의 오른팔로 온갖 비리를 물려받은 위인입니다. 저는 그룹의 2인자로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국회장의 해외 카지노 사무소는 국대호 회장의 외화를 빼돌리고 세탁하는 장소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자금은 아버지 밑에서 십수년간 일해온 사람이 저럴 순 없어. 흥분하지 마라. 저 정도는 동철이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랜 기간 국회장이 숨겨두었던 비자금들이 사실상 밝혀졌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젊은 검사가 누굽니까? 서울지검 특수부 이동욱 검사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동욱 검사입니다. 저는 이동욱 검사에게 아직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동욱 검사, 지금 당장 가서 저 사람 인도해와. 혹시 데려가실지 모르니까 몸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그레이스야, 아직 아빠의 히든카드는 내 손에 꼭 쥐고 있다. 아빠 손에 꼭 쥐고 있어. 나!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양심 선언하시라죠. 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대표님 믿어주십시오. 그게 저 황기택이 우리를 배신하고 다 혼자 단독으로 처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우리가 누구야? 당신 말고 누가 또 배신자야? 이 대표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배신자는 말로는 안 통하는 법이지. 대표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어른 대접해줄 때 제대로 된 얘기를 하자고. 양심 선언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 짓을 할 땐 뭔가 큰 건이 있지. 당신은 정말 물어놔. 아, 예, 압니다. 그럼 말해봐. 충성하겠다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듣고 판단해줄 테니까. 예, 대성그룹 신태환 회장이 크게 빌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증거를 가져와. 예? 증거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예. 현찰 받았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보느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당신이 라스베가스에서 잃은 돈, 카지노 비자금으로 숨겨놓은 비밀 계좌, 불법 부동산 취득, 해외 재산 포기자료. 징역 20년으로도 모자란 범죄지. 이동 과장님! 황태 사장의 양심 선언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다 비키세요. 아무 방해되지 마.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황규택 사장의 신변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저 이동욱 검사가 대우그룹의 국대회장 상대로 그동안 힘든 싸움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모든 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